예, 1호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올 발생한 급여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전월 미지급액은 당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월 발생한 급여입니다. 당월에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 당월에 발생한 급여입니다. 당월에 발생한 급여라는 말은 당월에 회사에서 일하는 데 투입된 노동력이란 뜻입니다. 당월에 일한 인건비죠. 당월에 일한 인건비. 당월에 투입된 노동력만큼 인건비가 계산되고요. 그게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당월 현금 지급액. 자, 이 말은 당월에 일한 것을 당월에 지급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월에 노동력이 투입됐으므로 플러스가 돼야 되죠. 전월 미지급액은요. 당월이 아니라 전월에 일한 거예요. 전월에 투입된 노동력 지급 안한 거에 대해서 당월에 지급한 겁니다. 전월 미지급액은 당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게 됐죠. 예. 따라서 노동력은 전월에 투입된 거예요. 전월에 발생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전월에 지급 안 하고 당월에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 지급된 돈은 당월에 돈이 나갔지만 당월에 발생한 급여가 아니므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월 성급액 나온 거 있죠? 전월 성급액은, 당월 성급액은, 두 번째 줄 당월 성급액은, 당월에, 다음 달에 일할 거예요. 다음 달에 일할 거에 대해서 당월에 그 급여를 미리 준 겁니다. 따라서 노동력은 다음 달에 투입이 될 겁니다. 따라서 돈은 이번 달에 나갔지만 빼야 되는 거죠. 이거 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당월 미지급액은 당월에 일을 한 겁니다. 당월에 일한 거고 지급은 하지 않은 거죠. 일은 이번 달에 한거 맞아요. 당월에. 지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월에 노동력은 투입됐죠? 그래서 당월에 발생된 겁니다. 이건 이제 더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할 거두 개, 그 다음에 뺄거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0만 원 빼기 20만 원 빼기 10만 원 더하기 30만 원을 하게 되면 1번 50만 원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는 단가를 말합니다.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단가 파악 방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속하는 게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을 합쳐서 가중평균법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의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같이 암기가 되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채감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정답 4번이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일정 기간, 회계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경영 성과라 하면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K 포인트가 두 군데입니다. 정답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같이 알아두셔야 될게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이렇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용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가로, 인하, 사용, 또는 무엇의 증가에 이렇게 되냐. 가로 두 개에 이제 들어갈 내용은요. 이거 비용의 정의죠? 수익의 정의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의 정의니까 거래 판료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용이 발생되면 차변, 그 거래가 되려면 이제 대변조각 연결돼야 되죠? 대변 쪽에 보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감소. 그 다음에 부채는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비용의 정의는 그래서 자본이 감소되죠? 예. 또 하나는 자본의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예. 또 하나는 자본의 감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수익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거래 판례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게 두개 바뀌었네요. 예.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 외우면 되죠? 저장품, 상품, 미착품. 이렇게 해서 세 개입니다. 더 추가로서 보면 원재료, 더 외우는 좋죠. 예, 제공품, 반제품,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시송품, 그 다음에 적성품. 이렇게 이만큼이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가나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팔려고 토지를 샀다 그러면 이 토지는 상품이잖아요. 상품, 재고자산.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면 투자하는 거죠. 투자자산. 토지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유형자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역 중 건물 계정 차변에 기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나열한 것은? 건물 계정 차변에 기입되려면 건물로 회계 처리돼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지 차변에 기입되죠. 4번, 건물 취득 후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것이므로 건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이죠. 4번, 건물 취득 시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건물 취득 후 화재 보험료 지급. 이거 취득 후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죠? 보험료로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 후 재산세 취득 후에 발생되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그 비용의 이름은 이제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그래서 건물로 처리되는 걸 옳은 것 가나가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회사의 돈을 기업주,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처리하면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죠. 그러면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정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자, 개정잔액의 표시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암기하는 방법.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고? 차변에 남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 다음에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이걸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좀 연관시켜서 하면 또 빨리 외워지지 않을까요? 예. 따서 자본금 대변 맞죠? 예.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 미지급금 부채니까 대변, 임차보증금 이거 자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변에 대야 되는데 대변에 있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중에 소모품 12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당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음을 보죠. 소모품비 현금. 예, 소모품비는 비용이죠. 예, 전액 비용 처리했네요. 결산 시점에 창고를 조사하였더니 소모품이 3만 원 남은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옳은 회계 처리는? 그러면 결산 시기에 수정분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 쓰면은 회계 처리 안 해도 돼요. 예,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된 것만 처리해야 되므로 다 썼다면 12만 원어치 사서 다 썼으니까 12만 원이 전부 다 비용 처리되는 게 맞죠. 근데 다못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3만 원 남았다면 비용은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그 해에 다 써야 돼요. 수익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것을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으므로. 그래서 단기에 쓴 거는 12만 원어치를 다못 썼으므로 12만 원 비용 잡은 거에서 3만 원어치를 빼서 자산으로 잡았다가 다음 연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서 3만 원어치를 빼기 위해서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다 소모품비 3만 원을 써야 돼요. 보기 하나밖에 없네요. 차변에 소모품 잡아야 되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기 문제에서도 꽤 나오므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의 계정과목으로 오른 것은? 차감이란 말은 이제 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실무편에서 공부했던 거, 예, 유형 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 바로 밑에 쓰는 게 바로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었죠? 예, 이만큼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에서 취득가액에서 뺀다라고 했어요. 정답이 3번이죠. 인출금은 자본에서 빼는 거고요. 대손충당금은 채권에서 빼는 겁니다. 예.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닙니다. 뭐죠, 이거는? 네, 영업의 비용입니다. 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예,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판매용 자전거 100대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500은 자기 압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두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저 회계 처리해 보면 되겠죠? 판매 목적으로 자전거 샀으므로 상품 이렇게 돼요. 1000만 원. 그다음에 자기 압수표로 지급한 건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500. 그다음에 잔액은 두달 후에 지급. 외상이죠? 예,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에서 발생되는 계정 과목은 상품, 현금, 외상 매입금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선급금은 예,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내용을 봅니다. 기초부채, 기말부채, 기말자산, 당기수익. 이거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거죠.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기초부채에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는 거죠. 여기다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 돼요? 기말자본. 얘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기말자본은 자본의 공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니까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나면 되죠. 자, 이거 생각나면 이 문제 풀수 있어요. 좀 기초자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말이죠. 이게 물음표. 기초부채 7만 원. 그 다음에 수익비용 자료 안 주고 당기순이익 줬으니까 당기순이익을 수익에서 비용 뺐을 때 수익이 크면은 그걸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더하기 2만 원은 그 다음에 기말자산 9만 원. 기말자본으로 안 주어지고 기말자산 기말부채로 주어졌죠. 기말부채 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